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친절한 유성쌤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22일입니다. 원래 아침 그 라이브를 새벽 5시에 시작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새벽 6시 47분입니다. 방송을 준비하는 시간도 있어서 한 40분 정도 좀 늦게 시작을 했는데 오늘 좋은 책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그 지각한 것을 살짝 위안을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은 책을 한 달에 한 권씩 읽고 있는데요. 읽으면서 이 책은 정말 많은 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책 중에 한 권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숙한 부모, 유능한 교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책이 출판된 지는 좀 오래되긴 했지만 지금도 부모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배우기에는 정말 좋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네이버에서 성숙한 부모 유능한 교사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연문희 교수님께서 2004년도에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눌러볼게요. 성숙한 부모 유능한 교사 청소년 생활 지도 길잡이입니다. 초등학생과 달리 청소년은 다양한 변수와 다양한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 청소년 아이를 양육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이 책 소개를 한번 보면 이 책에서 저자는 성장 발달의 기본 조건, 효율적인 대화 방법, 문제 행동의 이해와 지도법 등과 같이 KBS 자녀교육상담실에서 방송한 부모교육 특강 내용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만 뜯어 고치려 하지 말고 먼저 아이들의 부모님, 어른들이 성숙한 부모와 유능한 교사가 되어야 할 필요성과 그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면 총 10장의 내용이에요.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 중에 저도 전부 다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좀 간추려서 오늘 책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사라는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학교에서 직업적인 교사의 모습도 있지만 우리 신께서 우리 가정에 한 명의 아이 이상을 보내줬다는 것은 그 자체, 그 순간부터 부모도 교사라는 직무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저는 이 책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성숙한 부모 유능한 교사 책 리뷰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 책을 읽으면서 하루에 저는 3장씩 이렇게 읽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화요일 날에는 4장에서 6장까지, 그 다음에 수요일 날에는 7장, 8장, 목요일 날에는 9장, 10장, 그리고 지금 책 리뷰를 이렇게 금요일 날에 작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들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자아를 실현하는 인간이라는 내용인데요. 긍정적인 자기상은 자기 자신에 대해 확실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이나 회의가 없으므로 잡념을 버리고 자기가 맡은 일에 전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 청소년들이 자아를 실현하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자기상 그리고 자율적 행동, 그 다음에 타인과의 동일시, 그 다음에 자기 수용, 그 다음에 정서적 안정감과 인간관계 과정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자아를 실현하는 인간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1장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율적 행동이라는 부분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자율적, 스스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보면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들은 생각과 행동이 자율적이고 자주적이다. 허용적이고 수용적인 분위기에서 선택의 자유를 만끽하고 내적 동기를 쫓아 살아온 그들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수용한다. 너무 좋은 말이죠. 그쵸? 인간 본성에 대한 신뢰와 자아 실현의 성향에 대한 믿음이 있는 어른들은 청소년들을 내버려 둘 수도 있고 믿고 내버려 두면 그들은 자주적이고 자율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함께 쓰여 있습니다. 저는 이 챕터를 읽으면서 나는 내 아이를 얼마만큼 내버려 둘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부모님들은 좁게 자기 아이를 약간 다그친다고 하죠. 그래서 아이를 내 마음대로 부모님의 생각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약간 조바심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자율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내버려 두고 믿고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믿고 믿으라고 합니다. 정말 이 쉽지 않은 그런 부모님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인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자아를 실현해가는 성숙한 인간의 특성을 이렇게 열 가지로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의 운명이나 복지만큼이나 다른 사람의 그것을 중요시한다. 타인을 배려한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기의 방어보다는 자기 자신의 경험에 개방적이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갱신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기 발전의 모습이죠. 그다음 다섯 번째는 자기 자신의 경험에 진실하여 자기 기만이나 거짓 행세를 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에게 교만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삶을 끊임없이 되어져가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변화를 수용하여 진취적으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타인을 모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되기 때문에 독특한 삶의 형태를 이룩하고 창조적이다. 매력적인 삶을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덟 번째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서 자주적이고 자율적으로 행동한다. 자기 주도적인 삶입니다. 그 다음에 현실적이고 정확한 판단과 타당한 결심을 할 수 있어서 지혜로운 효율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한다.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자아가 튼튼하고 강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나 염려를 잃어버리고 자신이 선택한 과업에 열중할 수 있다. 자기 신뢰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자아를 실현해가는 성숙한 인간의 특성 10가지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챕터에서는요. 성장 발달의 기본 조건이 이게 이 책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강의를 할 때 인간의 기본 욕구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 책에서도 매슬로우의 인간의 기본 욕구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챕터가 있어서 제가 글귀를 적어왔습니다. 격려를 받으며 자란 어린이는 자신감을 얻는다. 칭찬을 받으며 자란 어린이는 감사할 줄을 안다. 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자란 어린이는 정의를 배운다. 안정감 속에서 자란 어린이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 인정받으며 자란 어린이는 자기 자신을 좋아하게 된다. 수용과 우정 속에 자란 어린이는 이 세상에서 사랑을 발견할 줄을 안다. 너무 감동적인 문구죠. 교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글을 써주셨습니다. 그 외에
성장 발달의 기본 조건으로 생리적 필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심리적 안정감에도 8가지의 내용이 있었는데, 일단은 청소년들이 불필요한 불안감과 공포감에서 해방되도록 돕기 위하여는 우선 경쟁은 단체별로 하고, 가능한 개별 경쟁은 삼가하는 그런 지도 방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을 소중히 여기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청소년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야기할 만한 것들, 즉 귀신, 도깨비, 벼락, 성, 죽음 등에 관하여 대화를 통하여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다섯 번째는 어른들이 체벌을 가하거나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 결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죄책감을 가지게 되면 정서적인 안정을 잃게 되고 안정감이 없으면 불안하여 건강한 성장 발달이 위축되기 쉽다. 일곱 번째는 일의 결과만 따지지 말고 과정도 평가하되 개별성의 원칙을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덟 번째는 청소년들을 벌 주기 전에 왜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는 어른들도 부모도 이 대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이 책에서 말을 해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장에서는 대화를 통한 관계 형성인데요.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관계에서 가르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가르치기 전에 부모도 청소년들인 아이와 함께 친해져라라는 뜻입니다.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인간은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의 말은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청소년들도 인간입니다. 인간도 청소년들도 자기가 친하고 뭔가 오픈하고 싶은 사람에게 말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 말을 하려면 적절한 대화가 필요하잖아요. 효율적인 대화 방법을 또이 책에서는 4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효율적인 대화의 특징은 첫 번째는 상대방의 감정을 억압하거나 무시하도록 애쓸 필요가 없이 오히려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하여 줌으로써 정화작용을 통하여 해소되도록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부정적인 감정, 그 다음에 증오, 비애, 좌절감 등의 표현을 두려워하지 않게 한다. 부정적인 감정도 삶의 일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청소년 친구들과 대화하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 세 번째는 효율적인 대화는 교사와 학생,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효율적인 대화를 통하여 청소년들은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효율적인 대화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어른들을 신뢰하고 존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자라나는 아이들과 효율적인 대화를 얼마만큼 하고 계시나요?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챕터로는 문제행동의 이해와 지도법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양육하고 하는 과정 중에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교육 또는 유아 교육 그 관련 내용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 저도 청소년 아이를 양육하는 아빠의 입장으로서 문제행동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적응 행동의 네 가지 목적은 아이들이 이 부적응 행동을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남들로부터 주목을 끌기 위하여 시작한 부적응 행동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어른들의 간섭이나 압력을 배격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여야 된다는 버티기식 문제 행동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비굴하게 만들고 소외시킨 기성사회와 투쟁하고 보복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자신의 중요성을 되찾는 길이라고 믿고 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는 패배의식 속에서 사회 참여를 거부하고 자기의 무능력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내버려 두기를 바라는 데서 나오는 문제 행동입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행동을 통해서 부정의 행동을 하는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격려하는 방법이 있어요. 격려하는 방법에는 수용하는 언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뢰감을 보여주는 언어, 그 다음에 인정해주는 언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장점에 초점을 맞춰서 언어를 구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 청소년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나이에 걸맞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 그 다음에 집에서나 교실에서 그가 해낸 일을 알아준다, 인정을 말하는 거죠. 그죠? 청소년들의 의견이나 제안을 요청하고 받아들인다. 청소년들의 실수를 용납하고 수용한다. 일의 결과만 따지지 말고 과정을 강조하고 평가한다. 그 다음에 약점을 장점으로 전환하도록 도와준다. 청소년들의 판단을 믿어준다.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기대를 한다. 실수나 좌절의 경험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그다음에 인상 깊게 읽었던 챕터가 바로 9장입니다. 9장입니다. 부모들의 문제, 청소년들을 양육하는 과정 중에 부모님들은 나는 완벽해라고 하시는 부모님들은 없을 거예요. 다들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고 더욱더 성장하기 위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문제 챕터에서는 부모님들은 우선 부모들 자신의 삶을 좀더 의미 있게 충만하게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삶을,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실현하면서 보람을 찾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부부 생활은 서로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고 서로가 더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부 생활의 올바른 생활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성숙한 부모는 스스로 건전한 모범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성공하기 쉽습니다. 부모님은 부모가 먼저 솔선수범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저도 항상 이 모습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아이에게 뭐뭐 해라 말을 하기 앞서서 부모인 제가 먼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삶이 공허하다고 느끼는 부모일수록 자녀들의 인생을 대신 살려고 헛수고하는 수가 많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는 이렇게 살아. 나는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으니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아이에게만 집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자, 시인 칼릴 지브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들은 삶을 동경하는 생명의 딸이요 아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서 태어날 뿐 당신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당신과 함께 있으나 당신의 소유물은 아닙니다. 당신은 자녀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으나 그들에게 생각을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좋은 내용이죠. 아이를 소유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이를, 신께서 주신 내 아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양육을 하라는 뜻입니다. 적절한 보호와 규제는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감을 보장하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요, 권위주의적인 부모의 행동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녀들의 행동에 늘 비판적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위협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녀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칭찬과 벌에 의존을 합니다. 뭐뭐 잘했으면 이거 줄게. 뭐뭐 못했으니까 넌 무조건 벌 받아야 돼. 이렇게 칭찬과 벌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끊임없이 훈계하고 지시하고 감독한다. 신뢰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자, 부모들이 자녀들을 신뢰하거나 존중하지 않으므로 자녀들도 부모에 대하여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불신과 적대감을 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옳은 길은 단 한 가지만 있다고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자녀들의 의견은 경청할 줄 모릅니다. 경청이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권위주의적인 부모의 행동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권위주의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첫 번째, 의기소침하고 자신감이 없으며 매우 무기력한 성격으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에게 반항하거나 반발하는 자녀가 됩니다. 약한 사람들 위해서는 군림을 하고 강자 앞에서는 또 약한 그런 포악한 반사회적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의식적으로 부모에게 보복하느니라 어른들이 기대하는 일마다 교묘하게 실패로 돌아갑니다. 어른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자타가 인정하는 낙오자 또는 패배자가 됩니다. 네 번째는 가면을 쓰고 행동하기 때문에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으로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권위주의적인 부모 밑에서는 아이들의 이런 전체적인 모습이 반사회적인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문제 가정의 부부 관계에 관련된 내용도 이 책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총 9가지의 그런 단계별로 부모의 모습이 이렇게 아이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나쁜 모습으로 변해간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챕터에서 교사들의 문제인데요. 이 교사는 학교에 가르치는 직업적인 교사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부모, 가르치는 자들의 문제라고, 언급을 합니다. 배우는 방법을 터득하고 평생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미래 사회에 살아남을 수 있는 태도입니다. 저도 책을 읽고 나서 그냥 머릿속에만 이렇게 인지하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책을 읽은 것을 다시 한번 책 리뷰 시간을 통해서 제 입으로 말을 하게 되니까 다시 한번 책 내용을 상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것과 평생토록 배워야 한다는 자세, 단어의 뜻을 묻는 어린이에게 즉석에서 대답해 주는 교사보다는 모르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는 법과 태도를 길러주는 교사가 성공적인 교사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부모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이 책의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올바른 청소년들을 양육하는 올바른 부모의 정석인 교과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책 내용 중에는 현재 그 디지털, 뭐 스마트폰,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련된 내용은 좀 전체적으로 빠져 있긴 하지만 책이 2004년도에 나온 책인지라 최근 트렌드에 아이들의 그 삐뚤어진 트렌드로 인해서 뭐 스마트폰 중독이나 미디어 중독에 의해서 삐뚤어진 아이들의 올바른 양육 방법 뭐 그런 내용들은 좀 디테일한 내용들이 빠져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부모가 갖춰야 할 역량 그리고 아이들을 이해하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내용들을 아주 잘 다룬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성숙한 부모님이신가요? 여러분들은 유능한 부모의 모습으로서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있나요? 저는 이 책을 읽어보면서 매번, 매 순간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성숙한 부모, 유능한 교사라는 책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또 다음 달에는 더 좋은 책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